안녕, 신선학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훌륭한 신선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야 할 여러분의 학교입니다. 멋진 도술들을 잔뜩 배워서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뭐든 만들 수 있단 말이지. 신선이 되는 게 무슨 장난감이나 만드는 놀이인 줄 아니? 얼마나 큰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데. 맞아. 신선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도 얼마나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머, 우리들이나 잘하세요. 이번에 꼭 졸업 좀 하고. 뭐?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마라. 전화 없죠. 어떻게 하냐? 모처럼 멋진 수학기로 시작하려고 했더니 도움이 안 되네. 가자, 모두들 나 따라오라고. 학교를 안내해 줄 테니까. 그래, 분명 학교에는 굉장한 물건들이 잔뜩 있을 거야. 그래, 쌍돌공이나 정령도도 있겠구려. 완전 재밌을 거야. 이번 신입생들도 꽤나 활발합니다. 그래, 기대가 되는구만. 그나저나 저 펭수 녀석들도 또 보는군. 예, 올해는 졸업을 해야 할 텐데 말이에요. 내가 간단히 설명을 해줄 테니까 모두 잘 들어. 지금 보이는 교문을 통해 보이는 건물이 너희가 공부할 학교야. 학교 너머 바위산 위엔 기숙사 건물이 있어. 그 외에는 운동장과 식물원, 연못, 도술 연습장 등이 이 안에 있다고. 우와, 연못이다. 낚시하기 딱 좋은데 물고기는 있을까? 물론 있지. 교장 선생님이 애지중지하시는 천년무구니나. 그러니까 타오너, 절대 낚시 금지야. 맞아. 저번 학기에 우리도 낚시하려다 들켜서 온줄이 났죠. 왜 따라? 어쨌건 낚시는 꿈도 꾸지 마. 자, 그럼 학교 안으로 들어가 볼까? 여기가 우리 학교의 중앙홀이야. 이분들은 역대 대신사님들이셔. 도술은 물론 인품도 훌륭한 분들이시지. 우와, 그럼 용, 호랑이 뭐든지 다 불러낼 수 있겠네. 엄청나겠구려. 소리. 그래, 이분들도 처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해서 해내신 거야. 우와, 신기하다. 저거 좀 봐. 그런데 펭수 녀석들은 어딜 갔지? 이것들 또 어디서 사고치고 있는 거 아니야? 아유, 저 지겨운 설명을 어떻게 또 들어. 우린 벌써 세 번째 듣는 거잖아. 참, 너 저번에 만두 숨겨놓은 데 기억나냐? 약재실인걍? 어디였더라? 아유, 넌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 여기가 맞을 거야. 얼른 찾기나 해. 업종! 야야! 여기야! 어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냄새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사기 쓰려나? 그래, 난 괜찮은데? 내 코가 이상한 건가? 에라, 모르겠다. 녀석들은 어디 있는 거야? 뿌리! 야! 너네 정말 멋대로 그렇게 돌아다닐 거야? 너무 그러지 마라, 도도. 우린 그 얘기만 벌써 세 번째라고. 선배 대접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선배 좋아하시네 낙제생들아. 뭐? 우린 그저 학교가 좋았을 뿐 졸업하면 섭섭할 것 같아서 계속 다니는 거다 뭐. 퍽이나 학교가 좋겠다. 어? 어? 저인. 이쁘다. 이번엔 여자애도 있다. 아싸. 어, 이뻐 이뻐. 완전 이뻐. 안녕. 어, 화분을 들고 다니네. 꽃을 좋아하는 애인가 봐. 꽃 따위가 무슨 소용인가. 안녕. 모두들 반가워. 안녕. 맞다. 샤오밍. 이번 신입생이지? 그런데 이런 데서 뭐 하는 거야? 아, 화분에 꽃이 시들어서 원예실을 찾던 중이었어. 원예실은 아직 계약을 안 해서 아무도 안 계실 거야. 그럼 어쩌지? 아, 불쌍하게도. 누구와는 다르게 상당히 상냥한데. 뭐야? 뿌리뿌리! 우와! 너도 신기한 도술을 부리는구나. 아니야, 도술까지야. 우린 모두 각자의 능력에 있다고 도도가 그랬어. 그래 맞아. 샤오밍은 바로 약초 신선의 후예야. 지금 꽃이 살아난 것처럼 아픈 곳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말이야. 그렇다면 강하지는 않겠구려. 나 원참 힘만 센 게 전부는 아니잖아. 우후, 강하기로 따지자면 내가 둘째가라면 서럽지. 물탱! 너 왜 그래? 물탱!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게... 다른 대로 말하지 못해? 만두를 먹었는데... 무슨 만두? 그게... 약재실에 몰래 숨겨둔 거... 뭐? 언제 숨겨둔 건데? 그러니까 저... 저번 학기에... 뭐? 상해서도 한참 상했겠다! 어떻게 그걸 먹니? 난 괜찮던데, 여기... 네 뱃속은 어떻게 돼 있길래... 그나저나 큰일이네... 양호 선생님도 안 계실 텐데... 아, 그래! 샤오밍이 한번 고쳐봐! 어? 그래, 한번 해봐! 하지만 난 아직 사람을 고쳐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괜찮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얘는 사람이 아닌 꽃잎이니까... 그치만... 부탁해, 샤오밍! 응, 알았어. 한번 해볼게. 약초 신사님, 제게 힘을 주세요! 죽을 뻔했다. 다행이다. 샤오밍 수고했어. 넌 정말 훌륭해. 정말 잘한 거야? 그럼 정말 잘했어. 수련만 열심히 한다면 훌륭한 약초 신선이 될 수 있겠는걸? 양두팽! 먹자! 저번 학기엔 이런 건 없었는데 이번엔 많이 좋아졌군. 너희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새로 만들었어. 자, 여기가 바로 너희들이 지낼 기숙사야. 자, 여기서 나랑은 바이바이. 이제는 기숙사를 관리하는 부엉 할머니와 램프군이 너희를 잘 돌봐줄 거야. 넌 어디 가? 나도 내 할 일이 있으니까. 네가 무슨 할 일이 있어? 나 도도는 복숭아 요정. 성계의 복숭아 밭을 지키는 게 내 임무라고.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럼 복숭아 따먹으러 가면 되겠네. 너 같은 애 못 오게 막으려고 내가 있는 거다. 얘들아, 어서들 오너라. 자자, 어서들 가보라고. 그럼 모두들 또 보자. 뿌리! 안녕! 빨리 와! 난 부엉 할머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머무를 기숙사의 사감 선생님이지. 이쪽은 램프군. 이렇게 모두 다 같이 생활하게 되면 재밌는 일이 되게 많이 생기겠다. 재밌는 일만큼 중요한 게 질서지. 공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공동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지금부터 알려줄게.
첫째, 일어나는 시간은 꼭 지키도록 해요. 그날 일과의 시작은 일어날 때부터야. 제 시간에 일어나야 하루 일이 무사히 끝나겠지? 둘째, 잠자는 시간도 반드시 지키도록 해요. 제 시간에 일어나려면 제때 잠을 자야겠지? 왜 붕어빵이다? 잠을 못 잔다면 수면 부족으로 다음 날... 셋째, 식사 시간에 늦어서 모두를 기다리게 해서는 안 돼요. 넷째, 시끄럽게 굴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하지 말 것. 말했듯이 여러분은 공동생활을 하게 돼요. 혼자만 알고 남을 배려하지 않은 행동은 안 돼요. 이상 말한 내용은 반드시 지키도록, 어길 시에는 엄벌을 내릴 테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아, 그리고 소개시켜줄 친구가 하나 있다. 키키, 이리 와봐라, 친구들이다. 안녕. 자, 그럼 난 저녁을 내올 테니까 서로 인사들 하고 있어라. 드디어 시작된 타오와 친구들의 신선한 교 생활.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지켜봐요.